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 지역에 공습을 가해 민간인 3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 분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어제 터키군의 공습으로 주부 알코우사 마을에서 20명이 숨지고 쿠르드족이 지원하는 시리아 민병대가 장악한 곳에서 5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 아르마나 지역 인근에서도 공습이 가해져 민간인 15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터키군은 이날 시리아 북부 지역에 공습을 가해 쿠르드 반군 2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지만 민간인들이 사망했다는 주장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군은 국제법상 민간인 보호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사살된 쿠르드 반군들은 터키에 기반한 쿠르드 노동자당과 시리아 민주연합당에 속한 테러 분자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에서 들여온 S-300 장거리 미사일을 포르도 원자력 시설에 배치했다고 이란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관영 텔레비전은 어제 러시아제 S-300 미사일과 다른 무기들이 트럭으로 산 위에 건설된 포르도 시설로 옮겨지는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파르자드 에스마일리 이란 공군사령관은 관영 언론에 국가 원자력 시설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날 카탐 알 안비야 공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S-300 시스템은 공격이 아닌 방어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또 지난해 7월 이란과 서방 6개국의 핵합의에 따라 포르도 시설의 원자력 원심분리 기술을 19,000기에서 5,000기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경제와 대테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방글라데시 정부 관리들과 안보, 인권, 국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의 이번 방문은 앞서 방글라데시 경찰이 수도 다카 외곽에 반군 은거지를 급습해 이슬람 가격분자 3명을 사살한 뒤 이틀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달 외국인들로 붐비던 카페가 치명적인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들이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난민들에 대해 문을 닫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어제 ARD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각국이 일정 부분을 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또 일부 국가들이 무슬림의 유입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에 대해 계속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 28개 회원국들이 잠재적인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난민 할당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중동과 아시아 출신 이민자 수용 계획과 난민 할당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지우마우세프 대통령이 오늘 탄핵 심판이 열리고 있는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연설 뒤 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익명의 관리들은 호세프 대통령이 오늘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자신의 정치 인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호세프 대통령은 정부 예산 운영과 관련해 재무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에 대한 혐의는 정부를 전복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기 위한 반대파들의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멘 남부 도시 아덴에서 자살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6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예멘 당국이 밝혔습니다. 예멘 관리들은 자살폭파범이 폭탄을 실은 차량을 몰고 친정부군이 사용하는 건물로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살 차량은 아덴 북부의 한 학교 내 육군 지원병들이 모인 곳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은 폭발 뒤 일부 지원병들이 붕괴된 건물 지붕에 깔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은 이번 폭탄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29일 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현재와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군의 실질적인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1년에서 3년 안에 전력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0여 년 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스네든이 북한에 납치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에서 2에서 7m, 서해북부 해상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현재와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군에 지시했습니다. 한편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이 을지연습이 한참 진행되던 지난 24일 새벽 보란듯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다며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현재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SLBM 개발 등 핵 위협이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상황을 심각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이 북핵 위협에 맞선 실질적인 대비책을 언급한 가운데 한국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SLBM 개발에 맞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SLBM은 발사 원점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상 발사 미사일보다 더 심각하다며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3년에도 4,000톤급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다가 중단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 당국은 사드 배치, 핵 우산 확보 등 한미 동맹 강화와 아울러 장기 매복, 첨단 탐지, 공격력 등을 갖춘 핵 추진 잠수함 배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생존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는 일은 국가 운명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 마음이 돼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국제사회와 협조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4일 시행되는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 북한 인권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실명을 또다시 거론하며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을 혹사하고 핵 개발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엘리트층조차 탈북과 망명의 길로 나설 만큼 심각하고 참혹한 북한 체제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는 가운데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 순방에서 북핵 불용과 이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동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4일부터 이틀간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7일에서 8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참석하는 만큼 미한 정상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함께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고 한국은 북한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핵 없는 세상 만들기 국제회의 기조 발언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카자흐스탄을 본받으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스타나 비전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 사무총장 등 40여 개국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비정부 단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북한은 사변적 행동 조치를 위협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언론 성명 채택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북측에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7일 한국 정부 입장 발표 내용입니다. 안보리가 중심이 되어 국제사회가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5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해 북한의 SLBM 도발에 대해 안보리의 단호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핵심 우방국과 다각적 외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앞으로 이어지는 양자, 다자 외교 일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언론 성명에서 북한의 지난 24일 SLBM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안보리 성명은 이와 함께 그동안 대응하지 않았던 북한의 지난달 SLBM과 로동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28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이 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SLBM을 비롯한 핵 억제력 강화 조치들을 걸고 드는 적대 행위를 또다시 감행했다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또 미국이 북한의 존엄과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모든 사변적인 행동 조치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군사 대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변적인 행동 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단순 협박이 아닌 여러 방식으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 기간에 SLBM 시험 발사를 강행한 만큼 또 다른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단순하게 협박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의 추가 도발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준희 대변인은 또
북한이 위협한 사변적 행동 조치가 지난 3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만큼 다계단의 조치를 위협하면서 한국 측 행동을 억제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북한에서 대사변은 곧 전쟁을 일컫는다며 대자를 뺀 사변적 행동 위협은 5차 핵실험이나 그에 버금가는 무력 시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이나 핵실험을 뭐 하는 건 그건 뭐 결코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북한으로서는 그 사변적 의미는 아마 그 두 가지와 그 이상을 포함하는 것이다. 추가답을 가능성 높고 99절 뭐 공화국 창건 기념일이나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계기로 뭐 그 ICBM이나 5차 핵실험 그래서 수소폭탄의 완성 그거 이제 최종 김정은의 이제 목표니까 거기까지 가겠죠. 한국 정부 당국자도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3월 지시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내용이 다 나오지 않은 만큼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의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오는 10월쯤 미국에서 양국 외교 국방 장관이 참석하는 2+2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어제 한국의 KBS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수록 고통이 커진다는 것을 부각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와 우방국 등을 중심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이 시점에서 북한의 대화를 제안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고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이르면 1년에서 3년 안에 전력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거론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앞으로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실전 배치를 위해 진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SLBM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추가 발사와 잠수함 작전 능력 점검 등 전력화를 위해 1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이 지난 24일 SL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함에 따라 지난 4월에 시험 발사 직후 전망했던 실전 배치 가능 시점을 앞당긴 것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에 대해 함경남도 심포 인근 해상에서 동해로 고각 발사된 SLBM이 최고 고도 500km 이상, 사거리 500km 정도로 관측돼 시험 비행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한국의 안보에 위협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안 보고에서 북한이 2000년대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SLBM 개발에 착수했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집권 이후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구소련 골프급 잠수함을 도입해 SSN-6 미사일을 토대로 SLBM 기술을 획득하고 약 4년 전 심포조선소 인근 지역에 지상 사출 시험장을 건설했습니다. 이어서 지상 사출에서 수중 사출, 초기 비행, 시험 발사, 그리고 전력화 단계까지 20여 차례의 사출 시험과 시험 비행을 거쳐 SLBM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분석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점증하는 SLBM 위협에 대응해 미한 양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한국군의 잠수함 작전 능력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재승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입니다. 북한 SLBM 발사 단계에서는 한미 탐지 자산으로 미사일을 포착하여 KAMD 등 연합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하는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 SLBM의 위협에 대비해
미한 양국군의 상호 운용성을 증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 군사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함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입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김진표 의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시고 이러한 방향으로 국방부가 노력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SLBM과 관련한 대처 방안으로 SLBM을 발사 단계에서 포착하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한 대를 추가 도입하고 패트리엇 미사일의 성능 개량과 중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에서 지난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했던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의 권은경 사무국장으로부터 이 행사 내용과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현철 기자가 권은경 국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번에 남미, 아르헨티나 또 중미의 멕시코 한반도에서 정반대편에 위치한 아주 먼 곳을 방문하셨는데요. 먼저 이번에 이곳을 방문한 그 이유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COI 보고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 북한의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는 북한 반인도 범죄 책임자 규명을 위한 국제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전 세계의 유엔 회원국과 정부를 대상으로 북한 인권 문제의 ICC 제소, 반인도 범죄의 ICC 제소를 좀 더 홍보하고 그리고 또 이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것이 하나의 그 이유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좀 더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여론에 기반을 해서 이제 정책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 북한 실상을 좀 더 널리 알리자 이런 차원에서 중남미 쪽으로 왔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이번에 방문하셨나요? 저하고 같이 온 분은 칼기 그 납북 피해자 가족협의회의 황인철 대표님하고 네. 또 탈북자이신 김동남 씨인데 네.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은 한 분은 아버지를 북한 당국에게 납치당한 네. 분이고 또 한 분은 아들을 북한 당국의 손에 이제 실종이 된 거죠. 이 아들은 2007년에 그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나고 종교 기독교를 접했다는 이유로 탈북을 코앞에 두고 네. 북한 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2008년인데 그리고 난 뒤에 아직까지 생사 확인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행사에 참석했던 그 아르헨티나 또 멕시코의 그 현지 주민들은 주로 어떤 점에 가장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까? 주로 이제 저희들이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북한이라는 생소한 아주 저 멀리에 있는 나라에서 현재까지도 차마 입에 담기 힘들고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호기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질문을 하고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도 학생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해야지 이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다가와서 질문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토마스 오야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만나셨는데요.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나요? 일단 그 특별보고관님은 저희 희생자 두 분의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심층 조사 면담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네. 이
그 희생자 두 분들과 이야기할 때는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 COI가 조사할 때처럼 언제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실종이 되었는가, 누가 협조를 했는가, 뭐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아주 구체적인 그런 이제 심층 질문을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희생자 분들의 이야기를 꼼꼼히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받아들이고, 네. 저희하고 이제 그 아픔을 크게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그 퀸타나 특별보고관님은 북한 당국과 직접 대화를 하기를 아주 희망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직접 당국자들을 대면해서 이 사람들에게 희생자들의 그 행방도 묻고 그리고 네.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인게이지먼트라고 하죠. 대화를 통해서 인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 나갈지 개선점을 찾을지를 논의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직접 만나서 직접 북한 당국하고 만나서 그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게 한 가지가 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가장 극단적인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정치범 수용소이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해체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하시겠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뭐 이름 없는 그 희생자들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저희한테도 이런 다양한 인권 활동들의 결과로 북한 내에서 어떤 작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셨어요. 네. 이달 초 임기를 시작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시민단체 활동과 또 북한 인권 희생자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만나셔서 뭐 혹시 특별하게 당부하신 점은 없었습니까? 저 이제 이분이 아르헨티나 출신이시기도 하고 네. 또 저희가 이제 동행해서 이 나라에 간 분들이 강제 실종 그 희생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네. 강제 실종 문제에 있어 가지고 좀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북한 당국에게 네.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이 실종자들의 행방에 대해서 좀 알아내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실종 문제, 강제 실종 문제에 있어서 실제 희생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북한 당국에게 구체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활동은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렸고 네. 처음 저희들을 만났기 때문에 아마 올해 처음 그 발행되는 그 연례 보고서 특별 보고관의 네. 연례 보고서 이제 유엔 총회에 제출이 되겠죠. 네. 그런 데서도 언급이 되지 않을까 하고 희망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 갖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가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 규명을 하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방안을 모색하는 네네.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면은 그 책임자 규명을 하는 방안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논의를 하는 자리를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권고안에서 ICC에 제소해서 책임자 규명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ICC가 있는 헤이그에서 네. 이런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해볼까라고 준비 시작 단계에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적인 대중 캠페인, 대중적인 인지도의 확산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중남미에 온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남미 지역 그 외에 또 유럽 동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독일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 동쪽으로 계속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실상을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COI가 아무래도 저희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COI 보고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확산, 전 세계적인 확산에 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아주 간략한 이미지에 간략한 그림으로 표현한 그런 네. 영상과 책자를 전 세계 언어, 8개 언어로 만들어서 네. 전 세계에 확산하는 그런 활동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의 권은경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인터뷰에는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미 국무부가 10여 년 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 이 데이비드 네든 씨가 북한에 의해 납치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과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실종 경위를 추측할 수 없다는 설명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4년 8월 중국 윈난성을 여행하던 중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네든 씨. 일본과 한국의 납북자 관련 단체는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제기했고 2013년에는 그가 평양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스네든 씨의 납북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25일 VOA에 스네든 씨가 북한 관리들에 의해 납치됐다는 것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중국 현지 당국과 협의하고 있지만 실종 이유를 추측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관리는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과 청두 주재 미국 영사관이 2004년 8월 스네든 실종 신고 이후 현지 당국과 정례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될 경우 해당국 내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현지 당국과 협력하는 게 원칙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무부가 2012년 6월 건강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예외를 둔다는 조항을 적용해 스네든 씨 가족에게 국무부가 수집한 관련 정보를 모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1974년 제정된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기록을 제3자나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녕이 국무부의 최우선 사안이라며 여기엔 미국 시민의 안녕과 행방에 대한 적절한 모든 지원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의 마이클리 상원 의원 등은 지난 2월 데이비드 스네든의 실종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크리스 스튜어트 등 하원 의원들도 같은 제목의 결의안을 하원에 냈습니다. 결의안은 미 국무부와 정보당국이 북한 당국의 납치 가능성을 포함해 스네든 실종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라는 게 골자입니다. 결의안은 스네든 실종에 북한 정부가 관련됐다는 보도 등을 소개하면서 윈난성은 탈북자들의 이동 경로이자 북한 공작원들이 활동하는 것이고 스네든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도 최근 이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 수잔 숄티 대표는 지난 1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전역에서 서명을 독려해 다음 달 서명자 명단을 해당 지역구 상원의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미국과 한국 연합 군사 연습이죠.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지난주 시작됐습니다. 두 나라는 이 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만 북한 당국은 북진 연습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한 연합 훈련의 이모저모를 김영권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일 시작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유사시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지휘소 훈련으로 올해는 미군 2만 5천 명, 한국군 5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연습은 유엔군 사령부가 1954년부터 실시한 포커스 렌즈와 한국이 1968년 북한의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시작한 을지 연습을 합한 겁니다. 미한 당국은 지난 1976년 두 연습을 통합한 뒤 2008년에 이름을 지금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으로 바꿨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 연습이 1953년 10월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일환으로 정전협정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이 연습이 정전협정의 준수에 실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마다 연습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매년 연습때마다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의 연습 일정과 연습이 비도발적 성격임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배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exercises we're doing with the South Koreans, which are defensive in nature, and of course, the reason we're doing those kinds of things.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미국과 한국이 1976년부터 해마다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실제로 연습은 북한군이 공격하는 모든 형태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이에 대응하는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을 보일 경우 선제 공격하거나 요격하는 연습에서부터 GPS 점포 교란과 사이버 테러,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대응과 주민 대피 훈련 등 연습 내용이 다양합니다. 특히 이런 상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정해 빠르게 대응하도록 숙지하는 게 핵심이라고 두 나라 군 관계자들은 설명합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함께 미국과 한국이 실시하는 대표적인 연습으로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있습니다. 키 리졸브는 연합 방위태세 점검과 전쟁 수행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둡니다. 지난 1976년에 시작된 팀 스피릿 훈련이 1994년에 전시 증원 연습, 다시 2008년부터 지금의 키 리졸브란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이란 뜻의 키 리졸브 연습은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이 어떻게 한반도에 도착해 전장에 투입되는지를 연습합니다. 독수리 훈련은 1961년부터 두 나라가 시작한 기동 연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키 리졸브가 병력 동원 없는 지휘소 훈련인 반면에 독수리 훈련은 실제 병력과 무기체계가 동원되는 대규모 훈련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했던 2013년의 경우 B-52 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미군의 전략무기들이 훈련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런 대규모 연습과는 별개로 육해공 해병대들이 함께 크고 작은 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밖으로는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 즉 림팩 등 다양한 다국적 훈련에도 함께 참가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어적 성격의 억제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런 군사 연습이 북침 훈련이라며 해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이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의도적으로 정세를 전쟁 접종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응하여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해국제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올해도 어김없이 인민군 참모부를 필두로 외무성, 조평통의 담화를 통해 훈련이 핵전쟁 도발 연습이라면서 사소한 침략 징후라도 보일 경우 핵 선제 타격을 퍼부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정권이 연습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을 왜곡, 비난하는 데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워싱턴의 미 당국자들은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위기를 고조시켜서 정권 유지를 위해 체제를 결속시키려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지적합니다. 미 국방부의 피터 쿡 대변인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의 위협적 수사는 과거에도 줄곧 들었던 것으로 새삼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seen the rhetoric from North Korea. We've seen that rhetoric in the past. And of course, we would urge the North Koreans to 쿡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이런 위협적 수사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는 행동을 할 때 미국도 이를 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청소년들이 통일 문제를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 통일 문화 경연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대회는 요리 부문과 노래 부문으로 치러지는데요. 최종 결선이 열리기 전 각 지역 본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서울 지역 본선이 열렸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통일부에서는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통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는 통일 노래 부르기와 통일 음식 만들기 이렇게 두 개 부문에서 경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 노래 부르기 분야에서는 예선을 거쳐 전국 6개 지역 본선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공연장에서는 서울 지역 본선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차덕철 과장입니다. 작년 여론조사 기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전체 63%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재를 통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통일을 즐기면서 생각하고 또 통일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눠 진행된 경연에서 참가자들은 그동안 연습한 노래 실력을 뽐냈습니다. 초등부 참가팀인 리틀 뮤즈입니다. 대기를 기원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만나서 직접 얘기는 못하지만 그 하늘에서는 다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일이 만약에 안 되면은 서로 간의 사이도 더 나빠지고 계속 그 자리에서만 뛰는 것 같습니다. 저 말고 다른 친구들도 통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에 좋았습니다. 저도 그냥 친구들 만나서 놀고 그냥 그러고 싶어요. 친구들아, 꼭 통일에서 만나자. 우리 통일에서 재밌게 놀자. 중등부 참가팀인 블루 유니온은 아 대한민국을 개사한 아 자유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반도를 표현할 때 우리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부르고 통일 리더라는 마음을 가지고 10개 학교에서 모여서 20명의 동아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점이 더 좋고 그리고 민족 간의 그런 민족적인 마음 같은 것이 합쳐져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이산 가족이셔서 통일을 바래왔고 그래서 우선 그냥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은 것 같습니다. 개사를 하면서 통일에 대한 막 엄청난 상상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 쪽으로는 뭐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원래 노래를 만든 목적이 사람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랑 율동도 일부러 쉽게 만들었거든요. 하루빨리 통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분단과 통일을 노래로 접하니 한결 쉽고 친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학부모인 김미애 강미경 씨입니다. 아무래도 1학년이다 보니까 그냥 재미있는 노래식으로 다가오니까 네, 아이들이 좀 재밌어 하더라고요, 노래 자체를. 지금 북한과 남한이 그런 개념 자체도 없을 건데 제가 한번 공부를 해서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게 생각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통일이란 주제에 대해서 그래도 애들이 한두 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씩은 알았을 한민족이라는 단어, 우리도 솔직히 우리 나이 때에도 잘 모르는 부분일 텐데 그래도 한민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준비로 제3회 정세란 통일 노래, 정세란 통일 문화 경연의 통일 노래 부문 최우수상 셀슈스 선생님이었습니다. 인기상과 특별상, 장려상과 우수상, 최우수상 수상팀을 선정했는데요.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통일 노래 부문 서울 지역 본선의 최우수상은 셀시우스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인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합창단의 성다혜 지휘자입니다. 다들 노래를 부르러 나왔기 때문에 가창력에 가장 점수를 많이 두었고요. 이제 주어져 있는 가사를 일단은 개사를 한 친구들도 굉장히 이제 대단했고요. 이제 개사를 한 것도 모를 만큼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갔던 것 같고 그런 걸 작사하면서 친구들이 느낀 점을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심사하는 곳에
자기가 정말 그 이상가족이든 심정으로 써보았다. 이제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 꿈을 뭐 이렇다고 생각하고 써보았다. 뭐 이렇게 다들 개사할 때 그런 자기들의 느낌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인상 깊었고. 각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팀들은 오는 10월에 열릴 최종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또한 입상자들의 노래는 영상으로 제작해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즐길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고요. 입상자들에게는 대형 음악 공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차덕철 과장입니다. 29일 날 부산을 거쳐서 9월 초에 제주도, 9월 말에 이제 대구 예선을 거친 다음에 10월 6일 날 대망의 서울에서 본선 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해와서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아주 희망적인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요즘 한국에서는 하늘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SNS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려진 이 한국의 가을 하늘 풍경이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요? 네. 폭염일 때는 사실 뜨거운 햇볕 때문에 쳐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던 하늘이었는데요. 요즘은 하늘 보는 재미가 솔솔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하늘도 한층 높아진 것 같고요. 그 파란 하늘에 뭉게뭉게 떠있는 구름의 모양도 너무 다양해서 요즘 들어 하늘이 너무 이쁘다, 예쁘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여유를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건데요. 그냥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사회적 그 관계망에 한층 여유로 보이는 가을 하늘 사진을 올려놓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특히 그 휴일인 어제는 단비가 내린 뒤에 해질녘 쯤에 이 거대한 쌍무지개가 전국에 걸쳐서 펼쳐졌는데요. 이 흔치 않은 무지개를 본 사람들 역시 이 장관을 휴대전화 사진에 담아서 네. SNS로 소식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오늘 8월 29일 이 한민족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의 날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106년 전인 1910년 8월 29일 이날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오늘 한국 사회에 가득했습니다. 네. 그날은 바로 대한제국이 일본의 통치권을 내어줬던 그날인데요. 바로 일제 강점기가 시작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잊지 말자는 추념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예. 한국에서는 이날을 경술국치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치욕스러운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네. 106년째가 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더 관심 속에서 이날을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네. 3.1절, 광복절과 더불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상기해야 하고 또 조기를 개항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슴 아픈 역사라서 그럴까요?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열리는 공식 행사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가 기념일은 아닙니다. 예. 광복회가 주관하는 경술국치일 상기 행사는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만 국가 지정의 별도 행사는 없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특히 그 지난해 연말에 이뤄졌던 한일 정부의 그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이 진행 과정의 불협화음이 계속되면서 이 경술국치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유독 높아진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그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됐던 서울의 남산에 있었던 옛 통감 관저 자리에서는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기리자는 의미로 시민성금으로 조성된 기억의 터 공원 제막 행사가 열렸고요. 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열었지만 부산에서는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희생한 선녀의 넋을 기리고 또 후손에게 국가의 존엄, 이 광복 의미를 되새기게 하자 이런 취지로
조기를 개항할 수 있는 경술국치일로 지정하자 이런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관련 소식인데요.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됐던 경북 성주군에서 제3의 후보지를 놓고 실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네. 지역의 생존을 위협한다면서 반대가 거셌던 성주 주민들의 여론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네.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으로 구성된 이 한미 공동실무단이 제3의 후보지 세 곳을 선정해서 오늘부터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국 전역의 사드 배치 후보지 가운데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범위가 가장 넓고 또 핵심 자산을 많이 방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성주군의 성산포대를 최적합지로 발표했었는데요. 예. 이후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나 설명도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는 점, 또 사드로 인한 지역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성주 군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져서 예. 제3의 대안을 찾는 방법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실사에 들어간 새로운 사드 배치 후보지는 어떤 곳들입니까? 성주 군 내에 있는 세 개 지역입니다. 그 초전면에 있는 성주 골프장이 있고요. 또 금수면에 염속 봉산, 수륜면에 까치산 등 세 곳인데요. 예. 이 중에서 주변에 좀 민가가 적고 이 사드 레이더의 어떤 전자파 유해성 논란도 좀 줄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진입로 등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이 성주 골프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곳이 유력한 후보지로 결정이 나도 쉬운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성주 골프장이 유력하다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인근 김천시가 반발을 하고 있기 그렇군요. 때문입니다. 왠지 산 넘어 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폭염이 물러나고 가을 분위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벌써 한국 전역에서 별을 수확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네요. 네, 오늘 강원도 횡성군에서 첫 벼베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한반도의 정중앙이라고 불리는 강원도 양구에서 벼베기가 시작됐고요. 강원도 서쪽인 경기도뿐 아니라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도 뭐 곳곳에서 지금 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네. 올해 첫 노지 벼 수확은 지난 7월 19일에 시작됐습니다. 이 조기 햅쌀 생산 단지가 있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올해 첫 쌀 수확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농사 짓는 분들 언제나 풍년을 기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요즘 한국에서는 추수철이 되면은 너무 풍년이 크게 들어서 걱정을 하면서 벼베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예. 그러게요. 언제부턴가 풍년이 돼도 남아도는 쌀 때문에 걱정이다. 이런 얘기가 자주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몇 해째 반복이 되고 있고 이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풍년이 들어도 웃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네. 또 흉년 들기를 바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느 신문사가 추수 관련 기사 아래 이런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들려 큰 풍년, 농심은 흉년. 요즘 한국 농촌의 고민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예, 남아도는 쌀이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추수를 시작한 강원도 횡성의 경우에는 지난해 추수한 벼가 800여 톤이 미국 처리장에 그대로 쌓여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사상 처음으로 쌀 수확량이 만 톤이 넘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와 있는데요. 예.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5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쌓여있는 재고량을 보니까 175만 톤입니다. 네. 그런데 유엔 식량 농업 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적정 재고량은 80만 톤인데요. 예. 이 한국에 지금 그 두 배가 넘는 쌀이 재고 쌀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국제적인 무역 약속 FTA 협정에 따라서 해마다 40만 9천 톤의 쌀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예. 올해 그 전국적으로 생산될 쌀 양이 지난해를 웃도는 430만여 톤을 넘을 것으로 또 예상되고 있어서 네. 이 남아도는 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농민뿐 아니라 국가적인 고민이 더 무거워지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 식생활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만큼 쌀밥을 잘 안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쌀 소비가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있습니다. 예. 오래된 묵은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파는 겁니다. 그 1년 동안 쌀을 보관하는 데 비용이 아주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네. 한 8,800만 달러가 들기 때문에 보관 자체도 손해입니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뭐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북한에다가 지원을 해서 쌀량을 좀 조절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네. 불가능해진 상태고요. 이 멀리 해외로 원조 보낼 때는 이 쌀 10만 톤에 한 2억 1,300만 달러의 돈이 들기 때문에 네. 운송비가 들기 때문에 이 또한 큰 비용이 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가축 사료용으로 쌀을 팔기로 한 건데요. 2012년산 묵은 쌀 1kg에 $0.18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의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날로 소비가 줄어드는 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빨리 찾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또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뉴스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야권 연합인 민주 연석회의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위해 국민 소환 투표에 필요한 유권자 1%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도 8월 초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 소환을 위한 1차 단계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는 유권자 20%의 서명을 받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국민 소환 3단계와 최종 단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베네수엘라 사태를 중재하기 위해 자파테로 전 스페인 총리와 토리호스 전 파나마 대통령 그리고 페르난데스 전 도미니카 대통령이 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지난 8월 11일 미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등은 베네수엘라 사태 해결을 위해 의미 있는 대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권이 하루빨리 솔직하고 효율적이며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존중과 비폭력,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명은 베네수엘라 당국이 국민들이 헌법상 갖고 있는 권리를 보장해 대통령 국민 소환을 위한 조치를 분명하고도 즉각적으로 취하고 이를 통해 자금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 상황을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